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저는 고추 농사를 도와드리기 위해 처갓집에 왔습니다. 나도 줄기가 늘어가고 나도 키 그렇게 왔어. 안녕하세요. 오셨슈. 안녕하세요. 이거 왜 갖고 왔어? 아, 이거 좀 찍으려고. 찍으려고 이거. 이거 고추죠. 고추라고. 아, 그거 고추. 근데 우따로는 하면 안 돼요. 예. 아이고. 왜? 우선 고추 모종에 차에 실습니다. 그리고 고추 모종이 잘 자라게, 다른 해충들이 고추 모종을 먹지 못하게 농약을 설치합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몰아서. 고추 모종 무게가 얼마 나가지 않아서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다행입니다. 아삭이 고추 나는 미인 고추 주는다니까. 제 장인어른께서 농약을 살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농약을 살포해야 유해한 해충이나 벌레들로부터 어린 고추 모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추 모종을 차에 싣고 밭으로 가서 아주머니들이 고추 모종을 쉽게 심을 수 있게 그 밭 고랑고랑마다 고추 모종을 옮겨 놓는 게 제 일이에요. 한번 보세요. 고추 모종을 놓아줬으면 이제 고추 모종을 밭에 심어야겠죠. 근데 고추 모종과 모종 사이의 간격은 60cm예요. 근데 이렇게 자루 일일이 재지 않고도 이렇게 비닐 보이죠. 이 비닐에다 구멍이 뚫려 있어요, 원래부터. 그래서 이 뚫려 있는 부분에 고추 모종을 하나씩 심으면 됩니다. 쉽죠? 고추 농사만 30년 이상 지으신 동네 주민의 고추 모종 심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잘 지켜봐 보세요. 네, 아주 죽은 거예요. 아주 죽은 거 심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이 집이 안 심으면 그거 뭐 누구한테 줄 수도 없고. 내가 우리가 심어야 돼. 야, 이거 아주 죽은 거. 응. 연구를 해서 다음엔 실수 없이 잘 심어야 되죠. 연구? 연구? 야. 무슨 연구를 한다나? 이게 이렇게 여기 들어가서 이거 지금 빼는 게 내가 지금 분산수로 옆구리를 해겼구만. 뭐? 아니 그게 아니라 분산수가 저 가스로 갔다고. 내가 이거 지금 뺐어. 아니 그거 맞지 않아서 못 쉬는 거지. 맞지 않아서. 이제는 복토 작업을 할 거예요. 복토 작업은 아까 고추 모종에 흙을 뿌린 다음에 고추가 단단하게 자랄 수 있게 땅에 고정되게 위에서 눌러주는 작업이에요. 한번 보세요. 아이고 허리야, 얼마나 했나 한번 볼까? 우와, 진짜 많이 심었죠? 열심히 한 보람이 있네요.
모종을 다 심었으면 이제 고추 모종이 똑바로 자랄 수 있게 그 지탱해주는 말뚝 같은 걸 박아야 되거든요. 고추가 많이 열리게 되면은 그 고추 기둥만으로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추가 힘없이 쓰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고추 모종을 지탱해주는 말뚝을 박습니다. 고추 장목반 있어. 마사가 한번 더 가서 청삼선은 뭘 많이 줬어. 몇 개. 그것도 면적 대비해서 주었어. 거기에 너무 좋아. 컸는데 하는 게 국산이라서 달라서 모두 봤는데 이제 기둥과 기둥 사이에 줄을 연결해서 그 사이에 고추 모종이 위치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고추 모종이 아주 똑바로 자랄 수 있겠죠? 곱게. 아니, 안 했으니 그렇지. 아니요, 다른 거 했단께. 우린 거. 샀어. 우린 샀다고. 다른 거. 우린 때. 먹을게. 우린 샀어. 우린 입에다 자르는 거 같아. 우린 다른 거 했어. 아니, 난 걸어 갈게. 안녕하세요. 제 모습 어떤가요? 저는 보통 농사일 도와드릴 때 이렇게 편한 복장을 한답니다. 서방님 빨리 오세요. 서방. 제 아내의 여동생의 남편을 보통 엄마 서방, 최 서방, 김 서방, 이 서방 이렇게 부르죠. 여기는 동서지간. 근데 저는 호칭을 김서방이라고 그래요. 근데 처남은 내가 장인어른이냐고 서방이라고 부른다고 혼나고 있습니다. 근데 호칭은 서방이 맞죠? 그렇게 배웠는데. 김서방 빨리 와. 지금 현재 농촌의 현실은 이렇게 서울에 살고 있는 자녀나 친척들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지역 그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나 지역 주민들만으로는 그 일손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친척분들 중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면 한번 도와주세요. 무척 고마워할 겁니다. 이제 고추가 얼어 죽지 않게 고추에다 청 같은 걸 덮을 거예요. 아까 말뚝을 박고 말뚝 사이에 철사 같은 걸로 기둥을 만들었거든요. 이제 그 위에다 덮어주면 돼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는 그 청 같은 걸 고랑 사이에 다 놓을 겁니다. 저 멀리서 아주머니들께서 처음 그 모죽보 같은 걸로 고추고랑을 덮고 계십니다. 가까이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옆에는 이제 어느 정도 다 쉬어졌죠? 고추가 따뜻해야겠어요. 얼어 죽진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놓으면 밤에 서리가 내려도 그 고추모종이 얼어 죽지 않아요. 제가 빠뜨린 과정이 하나 있는데 말뚝 사이에 철사로 저렇게 기둥을 만들어줘야 돼요. 저렇게 기둥을 만들어줘야지 모포를 씌워도 그 모포가 지탱될 수 있겠죠. 철사 기둥은 어떻게 작업했느냐 하면은 저기 보이는 것처럼 아주머니 두 분이 양쪽에서 이렇게 꽂으면서 작업을 했어요. 그 옆에서 저는 밭 고랑을 평평하게 만들고 있네요. 힘내라. 이렇게 캄캄한 밤이 돼서야 모든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구독과 좋아요